기다리고 기다리던 박철성의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아시아경제TV의 리서치센터 박철성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뭐 매번 이렇게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당혹스러운데, 그 지난 77년의 그 가수 윤승희의 노래처럼 한반도의 봄이 왔습니다. 제비처럼이란 노래인데 이정현 씨 혹시 그 노래 알아요? 제비처럼. 네, 알죠. 오, 그래요? 네. 그럼 예정에는 없었지만 한번 그 한 소절만 부탁을 해볼까요? 그 뭐 네. 지금 바로 들어가는데 안무 곁들여 주셔야 되고요. 김성현 PD 음악 가능하겠어요? 아, 준비가 된답니다. 자, 음악 가겠습니다. 노래 나오고 있나요? 안 들려요? 귀로? 들려요. 온다고 말했지. 노래하는 제비처럼. 네. 여기까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살짝 편곡이 됐으니까 그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만능 엔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봄이 왔죠. 국내 증시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과 한진칼은 몇 주째 연일 대규모 조직적 통정거래, 일명 자전거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주가 조작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금감원, 검찰, 국세청 등 금융당국은 물론이고요. 문재인 정부조차 비웃고 있다는 게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안 잡는 걸까요? 아니면 못 잡는 걸까요? 대규모 통정거래 현장 고발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더 뭘 기다리는 것일까? 수세력의 한계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친분 두터운 사이거나 신세진 사이라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궁금증은 의혹에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조현민의 물병 폭탄으로 급락했습니다. 지난 16일 장중에 32,600원의 전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세력들은 대규모 통정거래를 일으켰고 25일 장중 34,800원으로 주가를 급히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약 7%의 상승이었습니다. 조현민의 물컵 갑질 이후 조양호 일가에 대한 갑질과 밀수, 탈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악재와 악재의 연속이었죠. 이런 상황에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누굴까요? 누가 가격 부양의 주체였을까요? 개미 투자자들이 주가를 견인했을까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개미들에겐 그런 자본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굴까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주가 조정을 했을까요? 의혹이 증폭되는 대목입니다. 현재 대한항공 주둔 세력의 매수 평균가는 33,200원. 지난 27일 대한항공 주가는 33,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세력들은 현재 약 2%의 수익 구간이라는 분석입니다. 한진칼도 마찬가지죠. 한진칼은 조현의 그 물컵 벼락으로 지난 16일 장중 21,300원의 최근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한진칼 세력들은 조직적 통정거래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통해 24일 장중에 한진칼 주가를 26,200원까지 급등시켰습니다. 불과 6거래일 만에 무려 23%를 급등시켰습니다. 이 역시 누구 짓일까요? 개미 투자들이 일명 단톡방이라도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만한 자금력이 개미 투자들에게 있긴 할까요? 누군가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주가 조작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누굴까? 누가 지시했고 누가 움직인 것일까? 어째서 금융당국은 이들을 방치하는 걸까? 궁금증과 의혹은 쌓여만 갑니다. 일단 오늘 우울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만한 중요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울한 소식 이외에도 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이 삼성전자가 오는 3일까지 액면 분할이 네, 진행이 되면서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요. 이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이번 주 국내 증시의 관심
포스트 남북정상회담과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액분입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남기고 마무리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핵 없는 한반도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남북정상회담 그 이후입니다. 이제 시장의 눈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증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과유불급, 지금 개미 투자들이 새겨야 할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언론 매체와 소위 주식 전문가들이 관망을 외쳤을 때 저는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두 번 다시 없는 대형 호재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네, 국장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국내 시장이 훈풍일 거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빚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앞서 얘기처럼 과유불급,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려고 빚을 낸 액수와 주식거래 활동 계좌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증시를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이 회담 이틀 전인 지난 25일 신용융자 잔액은 12조 1788억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융자 잔액은 주식 투자를 하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쉽게 빚을 낸 겁니다.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월 20일 10조 9,924억 원으로 연중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증가세를 보였죠. 지난 19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었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이 남북정상회담 하루 전인 지난 26일 5조 18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일 6조 3,427억 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 25일 6조 2,775억 원, 26일 6조 2,576억 원으로 6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거래 활동 계좌는 예탁자산이 10만 원 이상이고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거래한 적이 있는 증권 계좌를 의미합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과 5월 또는 6월 초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 재개 기대감 등이 커지고 있는 점이 눈길 끕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기조 안착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를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난 26일 1,721억 원, 27일 1,599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내 증시를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해소되려면 한반도 비핵화가 선언 수준이 아닌 실행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문제는 과유불급,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조언입니다. 네, 정말로 무리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어서 가장 큰 이슈죠. 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소식 또한 중요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또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 액분을 하죠. 따라서 오늘부터 거래가 일시 정지됩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50대 1의 액분을 마치고 다음 달 4일부터 한 주당 5만 원대의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이 1위인 삼성전자 주식 액면가는 5천원에서 단돈 100원으로 줄어들죠. 5월 4일 재상장됩니다. 50대 1의 액면 분할을 거치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당 가격은 5만 3천원으로 50배 하락합니다. 다만 50배가 더 발행되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같습니다. 주가가 내려가면 개인 투자 등의 접근이 수월해집니다. 거래량이 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가총액 5천억 이상 기업의 경우
7건 중 4건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기업 수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의 경우 유동성 증가에 따른 거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주식이 고가주라는 측면에서 액면 분할로 인한 유동성 확대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또한 개인주주에게도 투자 접근성을 개선하며 향후 강화될 주주 환원의 수혜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액면 분할이 펀더멘털과는 무관합니다. 그래도 거래량 확대와 주가 변동성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액면 분할이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올해 1분기도 영업이익 15조 6,400억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이어간 삼성전자였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최대 실적 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 PER, 퍼는 올해 기준 6.4배 수준이죠. 과도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최대 실적 달성과 주주 환원 정책, 액면 분할로 인한 거래량 증가까지 더해진다면 더는 삼성전자를 과소평가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2분기부터 연속 4분기째 실적 개선세를 보여 목표 주가를 높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대한항공과 한진칼, 지금도 주둔 세력들은 통정거래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곧 IP 추적과 계좌 추적에 들어갈 테니까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대규모 조직적 주가 조작 의혹,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뉴스를 조양호 회장 일가가 본다면 제게 물컵과 재떨이를 던지고 싶을 심정일 겁니다. 제가 충분히 그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제게 갑질을 한다고 해도 제 손에 원고지와 펜은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제겐 대한항공과 한진칼과 관련된 내부의 적폐에 대한 제보가 이메일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꾸준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의 건전한 성공 투자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네, 국장님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아쉽습니다. 네, 아쉽네요. 물러가겠습니다.